자,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배우 톱10이 지난 12월에 방송이 됐었나요? 11월에 방송이 됐었나요? 네, 11월이죠. 그렇게 방송이 돼서 아주 많은 인기를 끌어모았었는데요. 이번에 그 짝이 되는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여자 배우 톱10. 이 새로운 스튜디오를 찾아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녹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온 곽기사입니다. 예. 네, 이 스튜디오 진짜 좀 독특하네요. 아, 괜찮죠? 아늑하고요. 네. 여기가 마곡지구에 있는. 아, 그렇죠. 마곡지구에 있는 스튜디오인데, 네. 요즘에 저기 공사를 많이 해서 스튜디오도 이번에 개관을 한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예. 네. 저희가 사실 이거 공짜로 빌린 게 아니고요. 한 40만 원, 50만 원 들여서 한달 동안 예, 빌린 곳 장소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좀좀 썼다고 좀 생색 조금 내겠습니다. 예. 네, 여기 곽기사님 서식처고요. 네. 아침에 그 백종원 도시락 먹고 오늘 바로 녹음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렇죠. 백종원님 도시락 그거 좀 괜찮더라고요, 알차고. 예, 맛있더라고요. 네. 평소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자주 드세요? 아니, 굶어요. 저는 잘은 안 먹습니다. 네. 가끔 먹는데, 아, 괜찮더라고요. 네. 뭐 이제 창렬스러운 그런 도시락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시락 알차게 한번 먹고 힘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 자체가 나중에 형제 방송이죠. 네. 잡톡 시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곽기사님의 그 별칭이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도대체 뭐예요, 아, 그거? 이게 잡스 두 번째 방송에서 한번 풀이를 해드리긴 했는데, 네. 아무튼 약간 희소성 있고 네. 가치 있는 블루는 이제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네. 그리고 사파이어는 굉장히 좀 비싼 보석 아닙니까? 그래서 네. 본인의 이제 희소성,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애칭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밖에서도 무슨 에스팍 뭐 저 이러잖아요. 에스팍이죠, 에스팍. 도대체 에스팍이 뭐예요, 또?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에스 맞습니다. 예. 예. 아, 그 3S 아, 점착할 그렇죠. 때 3S 스포츠랑 점착. 스크린 아닌 그거요? 아, 아니죠. 그셋 중에 하나 있겠죠. 스포츠박 이런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가끔 곽기사님과 이제 불사님 연결돼서 부를 수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예 그냥 불사하면 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잡스의 불사님과 에스팡님 모시고 지금 여자 배우 톱10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 잡스 광고 한번 하고 가죠. 아, 잡스. 네. 잡스는요, 잡스러운 스포츠의 줄임말이고요. 잡동사니 스포츠 아니었어요? 아, 그러네요. 제목도 몰라. 잡동사니랑 잡스러운이랑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네, 잡동사니 스포츠의 줄임말이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잡스러운 토크, 네. 잡동사니 토크라는 이제 소주제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모든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컨텐츠가 되겠고, 거의 자유 게시판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우리 영화방 방송을 거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잡스러운 토크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잡스러운 토크방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뼈대가 되는 거는 이제 잡동사니 스포츠 해가지고 이제 스포츠 소식을,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좀 알려드리는, 예, 그런 방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잡스 검색하시면 지금도 방이 개설돼 있잖아요. 그럼요, 개설돼 있고요. 가끔 팟빵 말고 다른 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뭐 아이튠즈 네네.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은 제가 초반에 그 실수로 잠깐 올렸던 그 리얼 잡스 형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경제 방송인 줄 알았어요. 아, 예. 그래서 그좀 예, 참고해 주셔서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얼 잡스 형님 얼굴이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요. 사실 이 방이 옛날에 당일배송 축구방 하던 거기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이름 바꿔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대로 바꿔서 하는 거라서 뭐 원래 아시던 분들은 그냥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기존 청취자들이 아, 방이 바뀌어 있어. 예, 네. 맞아, 맞아. 방송 다 날라가고. 그렇죠. 다 날렸습니다. 네. 사실 있습니다. 임시방에 딱 올려놨는데 네. 이제 풀질 않았죠. 네, 네. 날려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여자 배우 톱10 이거 하려니까 또 3부작으로 나눠질 것 같거든요. 얘기 좀 하다 보면.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자 배우 톱10 방송 진행 방식은 옛날에 남자 배우 톱10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먼저 한 분씩 1위부터 어떤 배우를 뽑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우 대표작 한 번씩 얘기를 해보고 왜 내가 이 사람을 뽑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먼저 1위부터 갑시다. 아, 1위는 제가 살짝 봤는데, 네. 이거는 뭐, 터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아, 이 배우가 한국 여자 배우 1위겠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자 배우를 뽑기가 네.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게, 어. 남자 배우들보다는 확실히 이게 뭐 흥행적인 면이나
여배우의 파워 네. 이런 게 확실히 좀 없기 때문에 뽑기가 좀 힘들었죠. 네, 이게 사실 저도 한 6, 7명 채우고 뽑는데 고충이 있었어요. 8, 90위를 적으려는데 아 진짜 여자 배우 이름이 좀 유명하다, 스타다 하는 배우들을 찾아서 작품을 검색해보면 작품이 없고 또 이게 작품이 있는 배우를 찾아서 하면 한두 작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올해 어떤 영화가 개봉했던가를 천천히 살펴봤는데 딱히 이제 전지현 씨 말고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은 배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쪽에서는 이제 여배우의 파워가 아직까지도 확실히 살아있다라는 네네. 걸 느낄 수 있는데 영화 쪽에서는 너무 네. 좀 여배우들의 활약이 미비하지 않았나. 네. 뭐 미비하다는 게 뭐 시나리오적인 게 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자를 그 주제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뽑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어려운 게 옛날 남자 배우 뽑을 땐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송강호, 최민식, 설경구 거기부터 해서 위에 이제 뭐 한석규 씨나 문성근 씨나 막 되게 많은 배우들이 중년층에 있었고 젊은 층의 배우들도 되게 안정감 있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배우들을 찾는데 이게 딱 젊고 그냥 30대 배우들 말고는 이제 30대층 아니고서는 위도 약하고 아래도 약해요. 아 그래서 여자 배우들이 진짜 너무 그 젊음이라는 거에 많이 구애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는 마치 남자 배우의 송강호 씨처럼 한 명의 배우가 먹었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네. 네. 자 누굽니까? 전도연 씨입니다. 예, 전도연 씨입니다. 네. 전도연 씨, 각자 어떤 이유로 전도연 씨를 뽑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연 씨가 그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들었어요. 여자 배우 하면은 가장 신경 쓰는 게 분명 얼굴, 뭐 피부,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전도연 씨는 그 나이 들어감을 그대로 캐릭터로 살리기 위해서 뭐 피부샵이나 이런 거를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아니요. 형이 시작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요. 필러 이런 것도 시술조차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술 해버리면은 네. 뭐 본인의 나이대에 맞는 그 연기를 할 때 이게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화장도 웬만하면 안 하고 네. 뭐 시술이나 이런 거를 전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멋있다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작품들이 요즘에는 좀 그 흥행적으로 좀 실패한 작품들도 많지만 네. 도전하는 그 뭐 스타일이나 작품들 고르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도연 씨가 원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도연 씨 작품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도연 씨 작품 중에 가장 뭐 기억나고 할 수 있는 작품은 아무래도 우리 최민식 형님과 같이 나왔던 그 뭐였죠? 주진모 씨랑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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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엔드. 아, 해피엔드. 아, 이제, 노출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난 노출 때문이야. 거기서의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사실 거기서의 연기도 되게 좋았고, 한여에서도 네. 사실 연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노출로 인해서, 한여의 그 연기력이 약간 좀 묻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했는데, 한여란 영화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전도연 씨는 굉장히 빛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연 씨, 사실 전도연 씨가 보통 작품 활동을 되게 오래 한 배우들은 어느 시기에 뜨고 그 다음 시기에 되게 힘들어하고 다시 뭐 부활한다거나 막 이런 기복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배우거든요. 97년에 접속 있었죠. 아... 네, 접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해피엔드 같은 것도 99년 작품이고 약속. 약속에 98년에 그때 그치? 박신영 씨랑 엄청나게 작품이다. 장난이었죠. 예, 막 예. 무릎 꿇고 그냥 살려달라고 막 이야 대단했어요. 막 이런 작품들이 한때 있었고요. 중반에는 이제 이병헌 씨랑 같이 뭐 영화를 또 몇 개 찍었었죠. 근데 마음속의 풍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99년이지만 인어공주 네 뭐 이런 작품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를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런 유승환 감독 맞아요, 영화부터 맞아요, 해서 맞아요. 이런 작품들이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윤기 감독의 멋진 하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그 영화 기가 막혔죠. 네, 하정우 씨랑 전도연 씨가 하루를 같이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가 되게 전도연 씨의 연기력도 정말 많이 필요했던 작품이고 여자 배우의 그런 옆에서 이 하루를 같이 하면서 그 남자를 지켜보는 이 과정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희수라는 역할 정말 저는 와닿는 게 컸던 그 영화였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연기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런 모든 영화들을 다 살펴봤을 때 최근에 협녀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예,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갇혀 있던 그 영화. 무슨 해외에서. 아,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최근작들은 좀 별로지만 좀 어느 정도 2000년대 제목을 아무도 몰라까진 좋았다.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 기사님께서는 전도연 씨를 1위로 뽑은. 네. 어, 저도 이유가? 지금 뭐 이유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뭐 약속이라는 그 영화를 워낙 재밌게 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네. 각인이 됐고, 그리고 그 해피엔드 찍을 때쯤 시즌만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대 때. 네, 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이름이 있는 그 여배우가 이 벗기란 굉장히 희소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좀 급이 나눠져 있었죠. 급이 나눠져. 그래서 난 그 해피엔드를 20분 만에 독파를 했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다. 아, 예. 돌려보고 돌려봤다. 아, 예. 포인트만. 포인트만.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정말 오 전도연이란 배우가 오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런 진짜 연기. 굳이 이렇게까지. 예, 굳이. 와 거기에다 이게 또 돌려서 말하면. 자신에 대한 그 연기 그 스펙트럼을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먼저 나간 넓힌 그런 여배우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사실 뭐 이거 뭐 재밌자고 그 전에 한 얘기지만 진짜 기복이 없어요. 꾸준한 연기 활동을 계속했고 또 어느 한 장르에 치우쳐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도연 씨가 1위가 되는 데는 그 누구도 뭐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전도연 씨 대표작만 살펴봐도 앞에 말씀드린 영화에 더해서 배용준 씨랑 찍었던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 이 작품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 영화 그렇죠. 속에서도 노출을 일부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도연 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노출을 정말 잘 활용한 배우다. 보통 노출을 해서 막 싸 보이는 느낌이 나니까 사람한테 값어치를 매기는 말이 좀 그렇지만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배우들도 있는가 하면 전도연 씨가 벗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배우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전도연 씨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작품을 더 폭넓게 고르기 시작했고 정말 다양한 캐릭터를 맡기 시작했는데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이거 근래 찍은 영화 그 제목이 뭐죠? 그 협녀? 협녀 무례한이야 무례한. 아 박남 아 무례 아닌가요? 예, 예. 아 저는 그 영화를 그래서 좀 기대하고 봤어요. 아 또 시작인가 전도연의 분위기상. 네. 근데 보고 나서 약간 실망감을 받으면서 아 이래서 이 영화가 잘 안 됐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네. 예. 아 노출신이 없나요? 노출신이 뭐랄까요 이게 이 귤 껍질을 손톱으로 이렇게 이제 까기 직전. 아슬아슬.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네. 아슬아슬. 그래서 초심을 잃었나. 아 진짜. 아, 형님. 네. 안타까웠어요. 약간의 그 안타까움이 네. 있었고요. 전도연 씨는 제 기준에서 대작이라고 부를 만한 영화가 두 개나 있는 흔치 않은 배우예요. 일단 밀양이라는 영화 이창동 감독의 그 영화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앞에 말씀드린 멋진 하루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역시 스캔들, 너는 내 운명, 접속, 뭐 이런 영화들이 다 쟁쟁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작들을 많이 가진 여배우가 흔치 않은데 또 영화 속에서 맡는 그 캐릭터 자체도 이게 남자 배우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주요한 캐릭터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맡고 있다는 점에서 여배우 중에는 독보적인 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전도연 씨 우리 셋 다 1등으로 뽑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2등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2등은 이제 손예진 씨입니다. 저도 손예진 씨인데요. 아 그래요? 저는 이나영 씨인데요. 아, 이나영 씨. 네, 이나영 네. 씨요. 네. 지금 긴급하게 수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 쓰셨다가. 아니,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별 말씀을요. 손예진 씨는, 네. 그러니까, 일을 쉬지 않는 배우죠. 손예진 씨. 여배우 치고는 정말 쉬지 않는 배우. 아,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뭔가에 계속 나와요. 네, 뭔가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 계속해서 나와요, 작품에. 네, 작품 활동을 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영화 안 할 때는 또 드라마도 나오고요. 네. 드라마로도 성공하고 영화도 성공한 많은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이게 맨 처음에 손예진 씨가 얼굴로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굴로 떴었는데 뭐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진짜 다양한 작품에 계속해서 출연을 하면서 네. 뭐 연기력까지도 뭐 받쳐주는 그런 배우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손예진 씨 하면은 이 배우도 대표작이 되게 많은 그런 배우예요. 네네. 진짜 얼굴로 뜬 탑스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시대에 뭐 한가인, 뭐 김태희,
비슷한 동급 예쁘장한 여배우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지금 손예진 씨랑 어깨를 겨룰 만한 배우가 많잖아요. 없죠. 그렇죠. 네, 독보적이에요. 손예진 씨는 작품들이 대표작만 해도 옛날에 클래식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 클래식이 상당히 좋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멜로 영화, 한국 멜로 영화 하면 전설적으로 기억되는 작품이 아, 그거 있어요. 그거요. 내 머릿속에 치매. 아, 그렇죠. 그래. 내 머릿속에 치매. 내 머릿속에 치매. 네. 예. 다 마시면 사귄다. 이거 아...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상한 토포즈들이 또 유행했는지 한때. 아... 네. 정우성 씨랑 같이. 진짜 연기하기 좀 어려운 그 캐릭터가 이제 아내가 결혼했다. 아, 저 방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기가 막힌 작품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작품이죠. 이게 소설 원작도 히트였는데 그 영화가 발상을 깨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설정에다가 여자가 또 손예진 씨 얼굴이랑 좀 안 어울리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네, 순수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손예진 씨가 순수하다고 누가 그래요? 아, 그래요? 손예진 씨는 새끼가 있는 얼굴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얼굴이 좀 많아요. 네. 많아요. 아, 네. 네, 몰랐네, 그거. 20대 초반에는 뭐 여름한기 이런 걸로 데뷔했을 때는 네. 굉장히 청순가련. 오히려 그런 캐릭터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좀 가식적이다? 어, 막 작업의 정석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아, 그게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한 섹시함이 묻어나오죠. 아, 내가 손예진 씨를 띄엄띄엄 봤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손예진 씨가 그 청순함을 그때 여름한기나 이런 TV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계속해서 나오다가 뭐 영화를 다양하게 찍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결혼했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거든요. 네, 그때 네. 아내가 결혼했다 찍었을 때 손예진 씨가 2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됐을 텐데 네. 20대 배우였을 텐데 그때도 뭐 노브라로 출연을 하던가 뭐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아, 굉장히 아쉬웠어요. 예? 아, 약간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거. 네, 그렇죠. 왜 전도연만큼의 그런 결단력이 없을까 저 배우는. 아. 그래서 아무래도 2위 뭐 3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결단력만. 그리고 사실 아내가 결혼했다 하면은 되게 그 보여주는 비주얼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노출이 없었지만 그렇죠. 대사나 이런 것들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감한 거죠. 진짜 과감했어요. 막 그 성적인 판타지 얘기하는 것도 그 정도 클래스로 한국 영화 중에 한 영화들이 없었거든요. 뭐 너는 뭐 가장 판타지가 뭐냐 해가지고 여자가 막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거나 막 이런 장면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여배우 이미지에서 심지어 이렇게 톱스타 이미지에선 나올 수 없는 것들을 해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멜로, 뭐 연애 소설이나 예전에 네.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클래식이나 좋은 작품이죠. 이한강도 예,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이은주 씨랑 그런 맞아요. 멜로부터 해서 최근에 그 작년에 히트했죠. 해적. 예, 해적까지 해적의 그 액션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배우라서 저는 손예진 씨를 2위로 뽑았습니다. 네, 손예진 씨 작품들 아까 진짜 말씀해주신 아내가 결혼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 다음에 뭐 클래식 이런 작품들 그리고 뭐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렇게 벌써 네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만 해도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작품이 좋은 작품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말아먹은 작품이 없지 않아요. 뭐 타워 같은 영화들 그 배우준 씨랑 찍은 영화 설경구 씨 나오고 그러죠. 아니 타워 말고 또 배우준 외출. 네. 이번엔 실망시키지 않겠지라고 했었지만 여전히 실망시켰던 그 작품. 그게 2005년 6년? 네. 꽤 오래 전의 영화거든요. 그렇죠. 백야행 같은 경우에도 별로 성공을 못 거뒀고 이런 영화들이 있었지만 손예진 씨는 꾸준하게 새로운 작품에 새로운 캐릭터를 시도를 했고 자신의 연기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미모만 있는 배우에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보인다. 작품 활동에서. 그리고 저는 2003년작인 차태현 씨랑 같이 찍었던 첫사랑 사수 걸기대회라는 영화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네요. 네,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도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에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곽 기사님께서 2위로 뽑아주신 아, 전 이나영 씨. 아, 이나영 씨. 이나영 씨 하면 딱 두 영화가 되게 강렬하죠. 아, 세요, 세. 네. 예. 아는 여자. 네. 아는 여자 있고 그다음에 우행 씨 있고요. 우행 씨.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아는 여자 같은 경우엔 장진 감독이고 우행 씨 같은 경우엔 송혜성 감독 영화인데 둘 다 좋은 감독의 좋은 작품들 만나서 자신의 역량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 이나영 씨 이미지는 좀 망한 영화가 많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후아유, 뭐 영어 타이틀. 그렇죠. 최악이었죠. 그 장혁 씨랑 한 거 아니에요? 장혁 씨랑 ABCD 예. 배우고 막. 아. 장혁이랑 그 엮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장혁 씨 연기가 되게 그
한 가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되게 인위적인 그 대사 톤?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는 소리 지르는 거. 항상 네. 모든 캐릭터를 이제 춘화시키죠. 춘화시키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모든 캐릭터를 그렇죠. 춘화시키는 그런 매력이죠. 네. 화내는 것도 맨날 똑같고 네. 소리 맞아요, 지르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장혁씨는 처음에 그 얼굴로 뜬 배우거든요. 사실 네.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근데 장혁 씨랑 붙지 마세요. 예, 진짜. 예. 장혁 씨를 이제 살려줄 수 있는 여자 배우가 얼른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장혁 씨가 나왔던 게 순수의 시대에서 예. 신하균 씨 짝이 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말 모가지 베고 막 이런 장면들 나와요. 미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것도 춘옥 캐릭터랑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김수미 씨랑 작품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면 둘이 어떤 케미가 나올까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수미 씨? 예, 김수미 씨. 간장게장의 김수미 예. 씨요? 한 명은 버럭하고 한 명은 쌍욕하고 네. 그렇게 한 두 시간 끌고 가는 거죠. 사실 할머니라는 영화가 작년인가 재작년 개봉했었는데 네, 할머니 보면은 그 막 욕쟁이 캐릭터로 원톱으로 네. 또 완전히 휘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가 원톱하기가 뭐 재작년에 그 수상한 그녀, 그리고 작년에 할머니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 나이 드신 김수미 씨랑 어린 심은경 씨가 그쵸, 그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김수미 씨는 그래도 작품을 그렇게 하는데 장혁 씨는 남자 배우인데도 그렇게 잘 끌어가는 것도 없어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약간 드라마에 특화된 배우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가볍고 뭐 그런 이미지. 네, 뭐 황정음 씨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맞네, 여자 배우 중에 황정음 네, 씨가 이렇게 드라마에 먹히는 배우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영화에 먹히는 배우가 있는 거. 나 근데 황정음 씨는 왜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별로입니다. 네, 황정음 씨.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 여기서 마무리하자. 황정음 씨 굳이 더 얘기했다. 지금 더 네. 좋은 일도 생기셨는데. 그렇죠. 결혼하신다는데 아, 결혼. 2월달에. 네. 네. 그 남성 아니 아니 그분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오래 사귀고 헤어지고 그런 얘기가 제일 많나 봐요. 오래 사귀고 헤어지면 다른 여자 만나서 금방 간다고. 금방 간다. 뭐 다른 남자 얘기했죠. 만나고 막.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네. 네. 이나영 씨 그러면 뽑으신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 짧게. 우선 네. 얼굴에 캐릭터가 있어요. 그 몽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그 무표정. 거기서 나오는 또 연기. 그 아우라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도 여배우로서 한 그 영화를 한 호흡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있는 여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가 사실 작품 고르는 눈이 조금만 더 있고 그리고 그런 작품을 앞으로 만나간다면 거기에 부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대성할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원빈 씨 데리고 나오시고요. 이나영 씨. 예. 그렇죠. 그래서 작품 활동 꾸준히 한 부부가 해서 멋있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 남자 배우 여자 배우로서 네. 예 대성할 수 있는 모습 좀 팬으로서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잔잔한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생각하면은 이나영 씨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뭐 잔잔한 영화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게 또 그 배우로서의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모 자체도 기존의 여배우들과 네.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눈이나 뭐 뜯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고 개구리상이죠. 타조라 그랬죠. 타조상. 타조상. 네. 아 이분도 지금 미녀를 두고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개구리 중에서 예쁜 개구리 있는 거잖아요. 네, 타조 중에서도 예쁠 거고요. 그렇죠. 네, 예쁜 타조 있을 거고요. 네. 눈 개구리는 너무 아니고 개구리. 왕눈이 느낌이 좀 있긴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나영 씨는 좀 오버스러운 연기를 하면 좀 안 먹혀요. 그렇죠. 네, 맞지도 않고 네. 이미지에 맞지 부합되지도 않고 오히려 이미지 까먹는 거니까 그 아는 여자나 또 우영 씨 같은 좀 그런 잔잔하고 예 잔잔하고 좀 그런 드라마에서도 식의... 약간 그런 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 엉뚱하고 그냥 담배 피고 뭐 그 누구죠? 양동근 씨랑 양동근 씨랑 내 멋대로 해라. 네. 아일랜드 뭐 이런 대표적인 예, 드라마는 뭐 거의 레전드로 남아 있죠. 그런 네, 드라마는 근데 이나영 씨 보면은 저는 외모가 강동원 씨 남자로 따지면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눈도 좀 부리부리하면서 네. 특이하게 생기고 약간 아까 그 개구리 한 거랑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괜찮게 네. 반영된 되게 특색 있는 네. 배우라서 느낌이 네. 좋은데
제가 느끼기엔 이 배우가 자신한테 맞는 것보다 약간 과한 설정을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영화를 찍을 때 영어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막 후아유 같은 것도 되게 특이한 영화거든요. 조승우 씨랑 같이 찍었던 후아유는 안 봤어요. 네, 그 온라인으로 막 하는 그 느낌의 그러니까 당시로서 좀 파격적인 영화들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네. 변화에 확실한 자기 그게 자신감이 없거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확확 이렇게 바뀌는 그런 캐릭터를 맡아서 저 연기를 아직까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나영 씨는 되게 자신감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도전 정신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은 과했던 영화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영어 완성적 무기네요, 그 영화가. 아무튼 표정이 되게 몽환적이에요. 네, 분명히 매력 있는 배우입니다. 매력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나영 씨까지 해봤고요. 네. 이제 3위 가봅시다.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3위는 엄정화 씨입니다. 엄정화 씨요? 네. 저도 엄정화 씨가 4위에 있습니다. 엄정화 씨는 저는 그 가수보다는 배우로서 특히 영화 배우로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정화 씨가 혼자 원톱으로 끌고 나가는 영화를 봤을 때 그 파워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게요. 그 오로라였나요? 오로라 공주? 네, 오로라 공주 좋죠. 오로라 공주에서의 엄정화 씨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죠. 영화를 끌고 가는 리더십은 네. 진짜 기가 막혔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엄정화 공주, 엄정화 공주래. 그 오로라 공주에서 네. 그 딸인가를 이제 잃은 어머니로서 나와가지고 네. 그 남편이 이제 문성근 씨인데 이혼을 한 상태고 맞아요. 자신이 복수에 나서는 그걸 다룬 스릴러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영화도 또 잘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이 배우에 대한 몰입감이 또 상당하거든요. 아 기가 막혔어요. 그 정말 영화. 대단했어요. 그 영화 굉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캐릭터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뭐 로맨틱 코미디부터 해서 그 스릴러 뭐 이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는 좀 삽을 많이 폈다고 하지만 그 베스트셀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우리가 같이 봤던 방황하는 칼날 찍으신 이정호 감독님 예. 영화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엄정화 씨가 원톱 주연을 맡는데 영화는 망했지만 배우는 괜찮았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 스릴러나 이런 장르에서 특별히 자신이 원톱을 맡아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배우죠. 그렇죠. 뭐 호로비츠를 위하여 뭐 이런 네. 데서는 거의 약간 모성애를 그 계속해서 뭐 두 시간 내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나온 거는 좀 별로였어요. 그 미스 와이프라는 영화는 사실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별로였고 왜냐면 송승헌이란 배우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송승헌 씨의 비중이 거기서는 거의 뭐 조연급이에요 보면은 네, 또 조연급인데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리 녹음을 따로 한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후시 녹음을 예예 그래갖고 약간 90년대 초반에 막 마누라 죽이기 뭐 이런 느낌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로빈 꼬식인가요? 에이. 그 영화는 사실 로맨틱 코미디로서도 굉장히 좀 잘 찍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정화 씨가 근데 이 미스 와이프는 약간 좀 실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맡을 수 있는 배우가 흔치 않은데 그 중에 엄정화 씨가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엄정화 씨가 이제 3위는 아니지만 4위에 있어요. 근데 엄정화 씨를 보면은 약간 색이 강한 배우입니다. 여자 배우 치고는. 그러니까 조연으로 그냥 배치를 해놓으면은 약간 튀는. 그렇죠. 포스가 있죠. 네, 포스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엄정화 씨가 주연을 원톱을 서거나 아니면 투톱을 서더라도 상당히 비중 있게 거의 반반 나눠서 먹거나 더 먹는 그런 투톱으로서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남자 배우들이 이제 조금 급이 탑스타랑 같이 안 찍어요. 한 단계씩 그렇죠. 비는 배우들 찍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전략이구나. 언급을 하면 살짝 애매한데 미스터 로빈 꼬시기도 이제 남자가 다니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주혁 씨랑 찍은 그 홍반장 있어요. 부르면 꼭 간다고 그렇죠.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로비치를 위하여서는 애랑 나왔고 뭐 인사동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김내원 씨 그러니까 약간 자리를 확실히 잡지 못한 완전 톱스타는 아닌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나마 좀 균형이 맞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결혼은 미친 짓이다. 유아 감독 작품에서 감우성 씨랑 이제 찍어서 맞아요. 거의 투톱을 동등하게 가져가는 영화가 있었고요. 뭐 이런 식의 출연들을 많이 하는 배우죠. 그 다음에 기억할 만한 게 아까 그 영화 그거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이게 영화는 제목이 망하려고 찍었네.
네, 그런 영화들이 있었고 거의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이랑 비슷한 느낌의 영화 제목이어서 네. 좀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뭐 엄정화 씨 영화 중에 좀 약간 느낌이 좋았던 게 싱글즈 옛날에 인기 좀 끌었던 아, 그렇죠. 네, 이 영화는 뭐 장진영 씨랑 아, 그 장진영 이범수 씨랑 김주혁 씨랑 이렇게 포톱으로 나와서 나눠 갖는 그러니까 엄정화 씨는 누구한테 확 비중을 주고 자기가 병풍처럼 서있기보다는 확실히 자기 비중을 챙겨가는 그런 배우예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 중에 이런 배우가 많아져야 점점 색깔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할리우드에서도 왜 옛날에 뭐 글렌 클로즈나 뭐 메릴 스트립이나 이런 배우들이 조연으로 주조연으로 선다고 해도 네. 비중이 없지 않거든요. 네, 엄정화 씨만의 매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갑자기 아, 그렇죠. 뭐 서브 조연으로 네. 막 나오면은. 사실 주연이 좀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배우가 우리나라에서 좀 엄정화 씨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엄정화 씨 정말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만나서 작품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남자로 따지면 임창정이랑도 그 궤적이 좀 비슷하네요. 아 임창정 씨. 임창정 씨는 너무 중구난방인데요. 맞죠, 맞죠. 예, 중구난방. 한국의 짐 캐리어. 예. 예. 맞죠, 맞죠. 중구난방이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 김 기사가 뽑아주신 3위. 네, 제 3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영애 씨입니다. 아, 저랑 이게 3, 4위가 바뀌었네요. 아, 4위신가요? 예, 네. 바뀐 것 같습니다. 이영애 씨. 아, 이영애 씨 하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도연 씨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결혼하고 쌍둥이 낳고 나서는 작품을 좀 안 하시다가 네. 예, 그전에는 그래도 좀 활발하게 하셨죠. 네, 이영애 씨가 뭐 그 당시에 최루성 멜로라고 할 수 있는 작품도 있지 않았습니까? 90년대 말쯤에. 선물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선물. 그 이정재 씨랑 막 그냥 눈물 엄청 짜는 영화거든요. 이런 영화들에 나와서 초반에 이제 좀 이미지를 붙이시고 그때 뭐 산소 같은 여자로 한참 인기 끄시면서 드라마도 이제 뭐 꿈의 궁전 이런 거 히트 치시고 영화로 선물 나오면서 3중타를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다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한 방 있죠. 라면 먹고 갈래 명대사를 네? 아 허진호 감독의 그 영화에서 라면 먹고 갈래의 주인공 아닙니까? 네. 그게 뭐예요? 여자가 남자 보시는 봄날은 간다요. 아 그게 네. 누구죠? 이영희 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씨. 줄만 드시지 마시고요.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형님. 아, 내 순위권에 없어요. 아,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모르십니까? 그래, 라면 먹고 갈래. 아, 그게 영화, 그게 나오는 영화가 봄날은 간다예요. 네. 거기서 이제 아, 그 모티브가 돼가지고 요즘에 유행을 그렇죠. 한다. 그 말을 따와가지고. 네. 네. 왜냐면은 그, 거기서 이제 이영희 씨가 그 누구였죠? 그 김효진 씨 남편. 유지태 씨. 유지태 씨를 네. 유혹하는 장면이거든요. 아, 그게. 유혹하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요. 됐어요. 됐어요. 네. 알고 싶지 않아요? 허진호 감독의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아까 말씀드린 최루성 말로 되게 강렬했던 그 작품 이외에도 공동봉규 경비구역 JSA 친절한 금자씨 박찬욱 감독의 두 대표작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애 씨는 대표작이 지금 거론된 것만 네 작품이 있는 거죠. 이 영화들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여배우로서 충분히 자기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러니까 원톱으로 네. 쓸 수 있는 배우, 흔치 않은 배우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처음에 선물 같은 영화는 분명히 보조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그 영화의 구성을 보면 이제 자신이 아픈 거죠. 선물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되게 강렬합니다. 이게 아역은 누군지 아세요? 이영애 씨 아역? 어디요? 김태희 씨예요. 아, 김태희 그게? 씨가 이영애 씨 아역 나오고 이영애 씨가 이제 큰 모습이에요. 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대성하겠다 생각했는데 김태희 씨 대성했죠. 네. 어쨌든 그 영화 속에서 이 이영애 씨가 아파요. 그리고 이정재 씨가 이 아픈 여자를 아내를 둔 이 남편이 막 고군분투하면서 막 울고 불고 하는 영화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자신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설정과 같은 존재죠. 영화의 주요한 캐릭터가 라기보다는 네. 설정과 같은 존재. 자신은 그냥 아파서 죽어가는 역할을 연기하는 거고 슬퍼하는 건 남자 주인공이 하는 거죠. 이런 보조 캐릭터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어의 배우가 다음에 맡은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는 오히려 유지태 씨가 똑같이 변화하는 캐릭터지만 이영애 씨가 병풍으로만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신의 캐릭터가 되게 강해요. 이 남자를 그 순수한 얼굴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실의 사랑의 그 아픔들을 다 전달해주는 뭐 사랑의 신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남자 캐릭터에게. 모든 사랑을 다 알려주고 고통을 겪게 하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도 출연 분량이 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임팩트가 엄청나고 주제의식도 심어주는 캐릭터거든요.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거의 원톱으로 싸그리 먹고 가죠. 그렇죠.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 이영애씨가 명대사를 벌써 두 개나 남겼어요. 근데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네? 너나 잘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져. 그 대사는 영원할지 몰라도 그 전 모르겠어요. 그 이영애 씨가 너나 잘하세요. 이 이런 그 짤방이든 뭐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든 그 영화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회자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 아 저게 연기가 저게 잘하는 거야. 저게 못하는 거야. 나 내 생각에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저거를 하이라이트 가장 좀 뭐랬죠? 대표적인 그 대사 장면 이렇게 꼽는 것인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연기가 되게 잘한 연기인가요? 이게? 솔직히 저는 말하면 되게 어색해. 친절한 금자 씨는 되게 어색하진 않았지만 아주 잘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엄정화 씨의 그 스릴러물을 보면 저는 엄정화 씨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엄정화 씨는 잘했어. 근데 이영애 씨의 이 영화는 훨씬 더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애 씨의 연기가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의문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영애 씨를 좋게 평가하는 영화는 사실은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원톱을 끌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평가를 좋게 하는 거고 이영애 씨의 뭐 전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봄날은 감다에서의 그 역할 JSA의 그 딱 신비로운 그 역할을 잘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 서피장? 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네. 박찬욱 감독이랑 그 감독 작품이라는 그 후광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친절한 금자씨는 네 맞죠. 네, 그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 이 영화에 뭐 출연해서 이 친절한 금자 씨의 캐릭터를 이영애 씨가 만약 했다고 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회자되진 않죠. 사실 제가 이영애 씨가 3위고 엄정화 씨가 4위라서 이게 이영애 씨가 더 높게 평가를 했는데 예. 이 작품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작품의 그거를. 근데 엄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영애 씨랑 궤적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그 봄날은 간다 이런 영화랑 비교를 한다 치면은 엄정화 씨는 좀 더 현실적이고 질척이면서 여자 캐릭터가 강하게 등장하는 거를 출연하셨고 이영애 씨는 자신의 캐릭터를 제한시키면서 영화의 작품성을 높이는 쪽으로 출연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그 스릴러 쪽을 보더라도 엄정화 씨의 오로라 공주는 자신의 캐릭터가 막 도드라진다면 이영애 씨의 그 친절한 그냥 씨는 영화가 더 도드라져요. 자신은 좀 거기서 또 제한적이죠. 캐릭터는 제한시키면서 영화가 도드라지는. 근데 엄정화 씨는 영화보다도 자신이 더 도드라지는 게 있어서 둘이 조금은 상반된 느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곽 기사님의 3위 들어보죠. 아, 저는 손예진 씨. 아, 손예진 씨. 예.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예, 네. 아까 말했던 그 예사 손예진 씨는 1, 2, 3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예. 영화계에서는 확실히 네. 약간 보석이에요. 확실히. 뭐 보석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아니 싫어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사파이어니까 그래. 동급에 두는 걸 싫어하죠. 아, 그래서 아 불사님이라는 불사님. 걸 제가 또 갑자기 예 깜빡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곡 건조하시는 기사님입니다. 예. 어찌됐건 그 대한민국에 이제 그 네. 끌고 갈 수 있는 네. 영화 두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배우가 굉장히 부족한 맞죠. 현실 속에서 지금 저희가 언급해드린 뭐 4위까지 언급해드렸잖아요. 4명이 더 되죠. 네. 4위까지의 배우들은 3위까지의 배우들은 네네. 굉장히 좀 그 대한민국 영화판의 그 여자 배우로서는 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꼽아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크게 우리랑 많이 어긋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위, 2위, 3위를 각자 꼽았지만 두 명의 배우는 1, 2, 3위 안에 다 들어가요. 전도연, 손예진 씨죠. 그 다음에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박 기사는 4위, 저는 3위 이렇게 높이 있고 또 이나영 씨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에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크게 논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순위권이 뒤로 가면서 네. 좀 굉장히 좀 주관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럼 빨리 한번 4위로 가봅시다. 네, 4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영애 씨. 네, 저는 엄정화 씨예요. 이게 바뀐 거고요. 예, 바뀐 우리는. 거죠. 예. 이제 곽 기사가 4위를 누구로 뽑았는지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수혜 씨요. 수혜 씨. 표정 왜 그래요? 아, 저도 있습니다. 저도 예, 있어요? 있습니다. 예. 저는 3위군에는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수혜 씨 왜 뽑으셨죠? 우선 수혜 씨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예, 좋아요. 그치? 어느 영화? 뭐가 솔직히 받으셨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솔직히 어느 영화? 나 안 보셨어요. 아니, 그 영화는 그 어디죠? 뭐 동남아 찾아가는 거? 아, 님은 먼 곳에. 님은 먼 곳에 사실 그 그나마 그 조금 작품이 생각나는 작품을 찾으라면 그 정도가 있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크게 뭐
그 심야의 FM인가? 아, 뭐 이런 영화들이 있긴 한데. 심야 FM은 근데 수혜 씨가 원톱으로 끌고 가는 영화였죠, 그게. 유지태 씨는 안 나오나요? 아, 유지태 씨랑 같이. 유지태 씨가 나오긴 하는데 약간 좀 서브적인 그런 캐릭터로 좀 나오죠. 아, 예. 이게 먼저 나온 DJ 영화인데 나중에 그 하정우 씨 나오는 영화한테 좀 밀린 거네요. 아, 하정우 그렇죠. 씨도 DJ 모비스 앵커로 나오잖아요. 앵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아무튼 가족이란 영화도 되게 좋게 봤거든요. 가족이었나요, 그게? 그 어디요? 그 수혜 씨. 가족이란 영화 있죠. 예. 영화 있어요. 그 주연 씨랑 같이 나오는 주연 씨. 예, 예. 주연 씨랑 둘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아니 지금 스포를 영화를 하나도 몰라 수혜 씨 나오는 걸. 아니 수혜 씨는 아 이제 연기적인 면으로만 좀 보면. 아, 이 정도 연기하는 여배우가 과연 네. 뭐 우리나라에 솔직히 뭐 몇 명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잘한다고요? 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네.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맞죠. 예, 솔직히 어느 감독이 내가 쓰고 싶은 탑 배우를 캐스팅했다가 그게 빵꾸가 났어요. 네. 당장 대체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뽑을 수 있고 캐스팅할 수 있는 배우가 전 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미모적인 것도 받쳐주죠. 네. 그렇잖아요. 뭐 어느 누구의 기호에 맞게 이렇게 개성 있게 생긴 얼굴도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얼굴에 연기력도 네, 어느 정도 다 받쳐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를 뽑은 이유는 정말 뽑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뛰어난 예, 흥행을 가져온 영화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작품만 잘 만나면 대성할 배우다 수혜 씨. 예. 사실 수혜 씨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필모그래피에서 자꾸 어딜 가요. 님은 먼 곳에 하면은 예. 이제 남편 찾아서 베트남 예. 쪽막 가고 예. 그 다음에 나의 결혼 헌정기 보면 그쵸. 몽골 쪽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탈북민이죠 탈북민. 네. 아. 이 여배우는 자꾸 국외로 자꾸 나가신다. 아. 그렇죠. 이게 되게 특색이 있는 거고요. 예. 수혜 씨를 이제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아, 많이 보긴 했었는데 영화에서는 아직 약간 그 필모그래피가 좀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제 5위 안에는 없습니다. 예,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올 배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유망주, 만년 유망주. 하지만 유망주에 대한 그 만년 유망주든 그 유망주에 대한 그 팬들의 그 기대 심리가 항상 있잖아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저는 이게 한국 여자 배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년 유망주가 지금 4위에 올라 있어. 아, 근데 없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정말 없어요. 만년 유망주 누군지 아닙니까? 누굽니까? 그 영화계에서 이현희 씨예요. 하지원 씨. 하지원 씨. 아 맞네. 아 하지원 씨. 터질 듯 터질 듯 안 터져요. 아 근데. 근데 몸값은 네. 여배우 중에 가장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흥행은 보여줬거든요. 왜 코미디. 뭐죠? 2020? 21번지. 아, 예, 예, 맞아요. 임창정 씨랑 나온 거. 임창정 씨랑 나온 거, 또 한두 개 정도가 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해운대도 나오셨고. 해운대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객수는 어느 정도 채워주는 그런 배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7광구 이런 것도 나왔었죠. 제7광구는 컸단 말하고. 그건 말아먹었고. 조선미녀 삼총사도 말아먹고. 말아먹었고. 아무튼 근데, 이제, 수혜 씨도 그렇고, 하지원 씨도 그렇고 이제 드라마는 맞아. 하는 거는 족족히 다 성공하거든요. 네. 하지원 씨 나온 드라마가 성공 안 하는 작품이 없습니다. 저 황진이도 그랬고 이승기 씨랑 나왔던 전투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내 주머니에서 표값이 안 나가니까 드라마는. 아. 세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수혜 씨는 엄청 보호하시더니 하지원 씨 나오니까 가차가 없으셔. 네? 맞잖아요. 드라마는. 그냥 수신료 2,500원 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리모컨 하나로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아 그냥 시간 때우기 어느 정도 시간 때우기 맞춰주기 딱 좋은 네, 그러니까 쉽게 클릭이 되고 뭐 네.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영화 표를 끊기까지 그게 네. 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수혜 씨, 그 다음에 하지원 씨 이런 배우들이 그래도 저는 이게 주위에서 봐야 하는 배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배우들은 드라마에 그냥 안주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근데 드라마를 많이 폄하하는 뜻은 아니라 분명히 드라마보다 영화가 완결된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훨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들끼리도 네. 영화 배우랑 드라마 배우를 무의식적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나눌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캐릭터를 이해하는 그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건 분명히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드라마를 보는 그 시청자들과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마음가짐 차이도 있죠.
분명히 요즘에는 드라마들이 작품성이 좋은 작품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서 시리즈를 챙겨놓고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인데 영화는 조금 더 배우가 몰입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되게 찍어내려는 그 의식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 배우로서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드라마에서 영화로 꾸준히 도전하는 배우들이라는 점에서 여자 배우들이 분명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4위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5위 한번 가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위는 정말 핫하죠. 네. 전지현 씨입니다. 저도 5위가 전지현 씨인데요. 전 문채원 씨예요. 문채원 씨. 예. 전지현 씨부터 한번 가보죠. 예, 뭐 전지현 씨. 저부터 할게요. 왜냐면 길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뒤에 갔다가 길지 않은 것도 묻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채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수혜 씨랑 거의 비슷한 이미지예요. 약간 그런 이미지 좋아하는 거, 단아한 이미지 좋아하시네. 예예. 사실은 수혜 씨랑 문채원 씨랑 좀 비슷한 얼굴 이미지가 뭐냐면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내 여자친구로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쁘지만 엄청 연예인 같이 이렇게 동떨어져서 내가 저런 여자는 포스 현실에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 한예슬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는 거. 아니 한예슬 왜 이뻐요? 에? 한예슬 이쁘죠. 한예슬 안 이뻐요. 그러니까 고수발언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한예슬 안 이뻐요. 한예슬 예쁘죠. 전 사실 한예슬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렌즈 끼신 것 같아요. 안경 끼시거나 렌즈 끼시거나 근데 그 끼셨는데 네. 한예슬이 나오는 그 작품에서는 렌즈랑 안경을 다 빼고 봤다. 딱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곽 기사님께서는 이제 좋아하는 취향이 네. 딱 있으세요. 딱 정해져 있으시고 약간 화려하게 생긴 그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단아한 스타일. 네, 단아한 스타일. 한예슬 씨 예전에 난 실제로 봤어요. 한예슬 씨를. 네. 근데 몸이 되게 말라. 진짜 우리가 보통 여자들 되게 마른 여자들보다도 더 말랐어요. 그럼요. 다리가 와 진짜 학다리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정도고 얼굴도 봤는데 얼굴이 되게 작아요. 그때 장혁 씨랑 나온 드라마 촬영하는 부분을 우연찮게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네. 안 예뻐요.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그 사진 보셨어요? 사진? 봤습니다. 많이 돌아다니죠. 성형전이라고. 예, 이게 치아도 이게 뭐라 그러죠? 덧니. 덧니도 나오고 드라큘라 이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굴 되게 많이 고쳤는데도 그 정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회의감이 들어요. 네, 지금 무비시네 영화방 그 진행자로서 지금 나온 의견은 이 곽 기사님의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곽 기사님의 취향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약간 화려하거나 네. 약간 포스 있는 언니 포스 나온다고 하죠. 여배우 포스. 네. 뭐 고현정 씨나 뭐 이런 분들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센 여자들. 네, 그런 여성보다는 이제 이나영 씨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수혜 씨, 네. 문채원 씨 이런 약간 단아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동양적인 매력.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는 한채아 씨 아시죠? 한채아 씨 단아죠. 그렇죠. 한채아 씨가 어떻게 단아해요? 네, 됐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한채아 씨 딱 봐도 단아하죠. 청순하죠. 네. 딱 봐도 여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분의 세계에서 여우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아무튼 뭐 문채원 씨 네. 요즘에 작품 활동 엄청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문채원 씨 요즘에 진짜 최근 개봉작 있잖아요. 네. 그 누구죠? 그 이승기 씨랑 나온 거요? 이승기 씨 말고요. 요즘 안 보는구나 TV. 아 유연석 씨랑 네, 유연석 씨랑 나오는 거. 그거 아직 개봉 안 했을 텐데. 개봉 안 했어요? 네. 아니 아직 안 했어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승기 씨랑 나오는 거 있고요. 작게 나왔던 거. 작년에. 줄줄이 좀 망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 되게 안쓰러워요. 송혜교 좀 하지 않았어요? 이승기 씨랑. 제가 아니에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네. 그냥 안쓰러워요. 안쓰러운 네, 면은 있고. 성적이 안 좋죠. 홍보는 엄청 하던데 그거. 네 맞습니다. 솔직히 뭐 연기력도 솔직히 뭐 나쁜 건 아닌데. 네, 연기 잘해요. 그 나이 때 치고는 진짜. 예, 그 나이 때 치고는 연기를 잘 하는데. 이제 나이가 서른이에요 벌써. 근데 왜 하필 서른이야?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네. 네. 왜 이렇게 작품 고르는 능력이 없을까라는 생각.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가수가 신곡을 이렇게 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노래가 좋으면 와 노래 좋다고 하지만 노래가 안 좋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쟤는 저 노래를 받고 저기 흥행할 노래라고 생각해서 저 앨범을 낸 거야? 라는 쉽게 말해서 네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안쓰러운 면에 반해서. 아직 문천 씨의 캐릭터가 네. 로맨틱 코미디나 뭐 이런 쪽에
좀 국한돼 있어갖고 맞아요. 예. 시나리오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언급한 배우들과 문채원 씨는 위치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병풍이 아니다. 최소한 이 배우들은 병풍은 벗어났고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아니면 영화 하는 배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이런 캐릭터를 이야기를 했다면 문채원 씨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분명히 시나리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 받아야 되고 백업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문채원 씨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옛날에 그 단양 커플이라고 했던 게 있어요. 되게 유명했는데 TV 드라마에서 이게 문근영 씨랑 문채원 씨를 이 단양 커플이라고 한참 말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김홍도 나오는 드라마 바람의 화원이라고 박신양 씨가 원톱이고 아, 예, 예. 다른 문근영 씨가 이제 그 밑에서 예, 예. 주요한 주인공 역할을 그쵸, 맡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문채원 씨가 백업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예. 기생으로 해서. 예. 근데 자신이 여자임에도 남자처럼 아, 활동을 맞아, 해야 하는 맞아, 당대의 맞아. 상황 때문에 문근영 씨가 그 김홍도 밑에서 에이. 수련을 하는 그 신윤복인가요? 신윤복. 예, 신윤복. 신윤복으로 등장을 해서 예. 자신이 이제 남자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옷도 그렇게 입고. 근데 기생집에 가는 거예요. 마음도 답답하고 어떻게 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여자가 문채원 씨인 거죠. 근데 자신을 이해하거든. 자신을 서로 그림도 이해하고 말도 통하고 하니까 되게 멋진 시가 또 있어요. 거기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동은 뭐 천년이 가도 똑같은 가락을 뽑아내고 뭐 이런 유명한 시가 있어요. 달빛이 몇 번을 꺾어도 이지러지지 않고 막 이런 신음의 아마 신음의 시일 거예요. 근데 그 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가 막 한번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고 또 단양 커플이 뭐냐면 그 중간에 이제 문근영이 단양을 딱 줘요. 문채원한테. 그랬더니 날 뭘로 보고 단양을 주냐고 중간에 이제 서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중간에 향단이 같은 애가 하나 껴있거든요. 문채원 밑에 기생 밑에 그리고 걔한테 아이, 단양 전해드려라 이러니까 바로 앞에 두고 전해주니까 날 뭘로 보고 이걸 주냐고 전해라 이렇게 해갖고 또 다시 전해주고 문근영한테 바로 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걔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문근영이 그러거든요. 막 진짜 전 그때 다루다 보면서 거의 울컥했던 게 몇 안 되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단양밖에 없어서 내 전부를 주니까 그거를 받고 어쩌게 하는 지금 말하니까 별로 감동적이지 않네. 아, 나 울컥하는데요? 그때 되게 울컥했던 장면이었어. 드럼을 안 봐갖고. 아, 잠깐 끌었다가죠. 아, 너무. 아니 오해까지 하고 그래. 가야 돼요, 아, 그래 형님. 드럼을 안 봤어, 잘 모르겠다. 네, 아, 그게 근데 신윤복이 왜 그게 커플이 되냐면 네. 역사적으로도 신윤복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되게 저게 뭐랄까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아, 그게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뭐 이런 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뭐 가문이 어떻고 뭐 저떻고 뭐 이런 명확한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로서도 소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근영이 그러니까 거기서 신윤복이라는 인물이 남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로 변장해서 여자지만 남자로서 화원 남자로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문근영 씨랑 이제 그 문천 씨가 레즈비언 이 되는 거 그런 건가요? 아 그러니까 문채원은 모르는 거죠. 모르죠. 남잔 줄 아는 거죠.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면 알면서도 좋아해요? 아, 그러면 레즈인데? 아, 레즈는 방송을 못 하겠다 진짜. 지금 내가 당신 이게 커피 타주는 것처럼 이게 타는 게 레즈고 레지죠 그거는. 다방 레지. 다방 레지는? 오목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지 마세요. 보이시네요 여러분. 이게 레지고. 아 근데 그거는 오봉. 제가 말씀드린 건 레즈비언. 그래 레즈비언. 그 다방 레지. 다방은 레지. 레지. 레지 이거 레지. 예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빨리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네. 난 다방에 취직한 줄 알았잖아 또. 아니요. 그 하여튼 그 제가 이 드라마에서 두 장면이 강하게 기억나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상촌 신음의 시 있잖아요. 그 네? 오동나무는 천년이 늙어도 항상 가락을 간직하고 검은 걸 오동나무로 만든다. 그렇죠. 그렇죠. 매화는 일생을 추위에 떨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그 본질이 남아있고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로운 가지가 돋아난다. 이 시를 읊으면서 그 문채원 씨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이제 양반들 문근영 씨랑 좀 반대되는 악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문채원 씨를 약간 희롱하면서 막 이렇게 뭘 요청하고 막 하니까 자신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매화는 일생 추위에 떨어도 나는 향기를 팔지 않는다. 내가 기생이지만 몸 파는 그렇죠. 여자가 아니라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거죠. 네, 이 시가 참 좋은 시예요. 상촌 신음의 시거든요. 이 사대부의 이야기인데 그 장면에서는 딱 자 그 여자의 절개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에서 그 단양 커플로 나와서 그 케미를 보여줄 때 서로 이게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커플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두 번의 그 한 드라마에서
1일극에서 이 정도로 감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연기를 보면서. 근데 문채원 씨는 저한테 그런 걸 안겨줬던 배우라서 언젠가 영화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그럼요.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착한 남자, 드라마 착한 남자. 그렇죠. 거기서 좋았죠. 거기서 완전 빵 튼 거죠. 전 사실. 솔직히 거기 한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도 한 세 번은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아까 말에서 조금 나왔듯이 문채원 씨는 좀 강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좀 오바스러워요. 네. 이게 왜냐면 그 드라마에서 초반에 되게 강한 말갈량이 또 강한 캐릭터 막 강한 성격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되게 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좀 좀 꾸며진 것 같고 막 이런. 약간 근데 느낌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멜로를 타면서 송중기 씨랑 내가 사랑하는 송중기 씨랑 멜로를 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아름답게.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통영도 다섯 번이나 갔죠. 아, 왜냐면 그 엔딩 씬이 거기거든요. 아, 벽화마을인데. 팬이네 팬. 아 그럼요. 문채원 씨는 진짜 네 예뻐요. 아 그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여자다. 네. 응.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신샷을 찍으면 안 이쁘더라고. 아 그렇죠. 전신샷? 몸매는 아, 그래요? 몸매. 영화 같은데 스크린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율 때문에 그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문채원 씨는 또 상반신 샷밖에 못 찍겠어요. 딱 보니까 네. 상반신밖에 안 나와 그림이. 아~ 그래서 나는 현실성 있어서 더 좋다 이런 느낌을 네. 좀 가져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카메라 잡을 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배우 경우에. 아 저 정도면 내가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이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안 넘어가겠지만. 하고 계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블루 사파이어 님의 발언이세요. 아니 고급지다 고급지. 예, 아니 블루 사파이어 님. 아니 그 넘긴다는 게 희소성 있다. 희소성 있는 보소.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예요. 아니 뭐 마무리를. 예. 아 형님 그 문채원 씨 할 말 없다면 지금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니 또 옆에서 확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예. 5위 전지현 씨 가보죠. 전지현 씨. 아 이거 뭐 요즘에 말할 게 없죠. 아, 요즘 저... 네, 주가로 따지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죠. 전지현 씨보다 넘버원일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는 작품마다 이게 흥행이 어떤 작품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둑들부터 해서요. 네. 뭐 이번에 가장 핫했던 뭐 암살. 네. 드라마도 중간에 하나 있었죠. 별에서 온 그대. 네. 그걸로 중국 돈 다 끌고 모으시고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여배우는 결혼하면 한번 이렇게 다운되는 경향이 많은데 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게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최근에 가장 핫한 배우가 네. 전지현 씨가 아닌가. 완전 개 다운됐던 그 캐릭터 중에는 뭐 한가인 씨 그런 그렇죠. 배우를 꼽을 수 있죠. 그게 왜일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네. 그 한가인 씨 같은 경우에 진짜 모든 남성들이 진짜로 내 여자친구였으면 하는 그런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했던 여배우였던 거죠.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특히. 아, 그죠. 그런데 배신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을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보다 그 온유월의 그 한기가 서리면 더 심하게 오거든요. 근데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 내 여자친구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친한 친구였으면 좋은 이미지? 왜 또 표정이 이래요? 아니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지현 씨가 결혼을 해도 아 친구가 갔다 결혼을 했다가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잘 되길 바래 그러면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고 한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모든 남자들이 좀 약간의 배신감 이제 아 이제 저 여자는 유부녀 막 정말. 그래서 약간 화려한 스타일의 여배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지현 씨 아까 작품을 얘기 계속 했었는데 네네. 아까 도둑들도 그랬고요. 네. 베를린에서도 사실 아, 어느 정도 흥행을 했어요. 베를린도. 근데 네. 베를린에서는 좀 미미 그렇죠. 하정우 씨의 부인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뭐 어느 정도 그 선방을 했던 그런 뭐 영화였고 네. 예전에 한참 이렇게 다운됐었을 때가 있어요. 전지현 씨도 사실 뭐 아, 10월에 찍었을 때나 4인용 식탁 그죠, 그죠. 뭐 그리고 뭐 할리우드로 진출한다 그래서 뭐 블러드 뭐 이런 거 찍으셨을 때는 굉장히 좀 다운됐다가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은 굉장히 다운이 됐다가 이제 최근 2-3년 동안 갑자기 이제 탁 폭발한 그런 케이스죠.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이제 언급했던 배우들처럼 이 배우도 활동폭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마 2000년대 초반 작품들 중에서도 전지현 씨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엽기적인 그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진짜. 네, 차태현 씨와 함께 출연했지만 차태현 씨가 오히려 보조하는 역할이고 전지현 씨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차태현 씨가 주인공이고 전지현 씨가 여자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지현 씨가 진짜 메인 캐릭터고 차태현 씨가 보조 캐릭터로 역으로 되는 느낌을 받을 만큼의 그런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이게 상또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지현 씨 캐릭터가. 그렇죠. 근데 이런 상또라이 역할을 되게 잘 소화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진짜 충분한 재능을 보여줬던 거나 다름없고. 근데 그 후에 네. 한 10년 동안 흥행 작품이 없었었죠. 네, 그랬었죠. 근데 그 전에 작품을 보면 뭐 화이트 발렌타인 뭐 이런 작품들이 사실 괜찮았거든요. 영화가. 저는 상당히 괜찮게 봤었고. 그리고 좀 좋은 영화를 이제 전지현 씨로 얘기를 하자면 엽기적인 그녀 이후에 여친 소를 완전히 말아먹었었죠. 장혁 씨죠 또. 또 장혁 씨. 장혁 씨죠. 맞네. 홍보는 진짜 끝장나게 했었어요 그때. 네네. 아 뭔가 있는 것처럼 저 영화 진짜 뭔가 있다. 그러니까 그 투였죠. 여기적인 네. 그녀의 투.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정말 있는 것처럼 홍보는 엄청나게 했죠. 네네. 근데. 네, 뭐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친소를 말아먹은 이후에 이제 할리우드로 진출해서 블러드 찍었는데 그것도 쏙 완전히 말아먹고 영화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한 게 최동원 감독의 도둑들을 만나면서 도둑들 먼저 만났고 그 전에 네. 베를린을 유승환 감독이랑 먼저 찍었죠. 아 베를린이 먼저 베를린 먼저죠. 네. 근데 난 유승환 감독 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유승환 감독? 아 실패를 모르는 감독. 그러니까 기본 재미성만 추가하자면 아 실망감을 절대 주지 않는 감독이 멋진 감독이다. 네. 피도 눈물도 없이 그것도 괜찮아. 그렇죠. 아까 전도연 씨 나온 그 유승환 감독 그 영화 하나 때문에 전도연 씨가 하나의 캐릭터를 새로 보여준 건데. 네. 거기에 뭐 분명히 스타일 있는 감독이죠. 네.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그래도 유승환 감독의 스타일은 진짜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화가 뭐 작품성이 어떠냐 저떠냐 그런 거보다. 관객들이 자지 않고 나왔냐 두 시간 동안 자지 않고 나왔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네. 진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 전지현 씨까지 5위까지 했습니다 전지현 씨는 진짜 요즘 드라마 영화 그다음 CF 가릴 거 없이 뭐 BH 시킨 아 전지현 씨 BH 시킨 뭐 이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엄청 힘드시고 시켜 아 지금 시킬까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전지현 씨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는 2부에서 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가는 타임을 갖도록 하죠.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여배우 특집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 1위 전도연 씨, 2위 손예진, 3위 이영애, 4위 염정화, 5위 전지현이었습니다. 예, 제가 뽑은 여배우는 1위 전도연 씨, 2위 손예진 씨, 3위가 염정화 씨, 4위가 이영애 씨, 5위가 전지현 씨였습니다. 예, 저는 1위가 전도연 씨, 2위가 이나영 씨, 3위가 손예진 씨, 4위가 수혜 씨, 5위가 문채원 씨였고요. 뭐 남배우 특집 때 한 번 당하신 거라 뭐 크게 반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동원이 나왔었는데 그러나 저는 입증은 했습니다. 아, 사실. 아, 되게 일관되신 분이세요. 네. 그때는 강동원을 상위권에 올려놓으신 것도 그랬지만 네. 고수는 못생겼다 발언이 파문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쭉 그렇죠.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점점 더 노출 수위도 있는 배우들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조금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2부를 통해 뵙겠습니다.